나중에 할때 이거를 퍼펙트하게 하기는 좀 어려워도요. 기본적인 내용만 해서 간평에서 삼방식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그 사이드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가격 원칙이나 아니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거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다음 주부터 우리 요약집으로 수업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요약집을 둔 다음에 내용을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약집으로 공부할 것 같으면 메모를 기본서에 있는 것부터 해서 요약집으로 옮겨 적고, 그래서 요약집만 갖고 돌아가든가, 아니면 기본서로 보는 게 편안하다 그러면 기본서 쪽으로 추가해서 나중에 기본서로만 계속 돌아가든가, 여러 개를 놓고 공부하시면 헷갈려요. 어디선가 보기는 본것 같은데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실상은 이 3방식 안에서도요. 수익 방식 이런 데 가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거기를 다 하진 않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감가수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감가수정에 거기 보면 의 있죠. 얘도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이게 용어인데요. 감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업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서 공제라고 해놨어요. 예, 제조업 원가에서 공제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공제하게 되면은 얘가 나오죠. 근데 요 적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 이게 중고 가격이라고요. 여기 있는 제조업 원가가 뭐예요? 이게 신축 가격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이거 구하는 거예요. 신축 건물 가격하고 중고 건물의 가격의 차이가 감가액이잖아요. 예, 요 감가액 구하는 거를 용어상에서 감가수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공제잖아요. 공제인데 가산해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시험상에서. 그래서 이 감가 요인을 보게 되면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감가는 대부분 건물의 상태를 보고 파악해요. 건물의 상태라는 게 지은 지몇년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를 주로 이 시간의 경과 있죠. 네, 이걸로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지은 지 오래되면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죠. 예, 여기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구조 있죠. 예, 구조에 대한 어떤 노후화라든가 또는 구식화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이제 인근 지역의 쇠퇴 등에 의해서 공실의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를 판정할 때 변동의 원칙이라는 걸 쓰고요. 기능적 감가를 할때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를 적용할 때 적합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예. 원가법을 적용할 때, 예.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제적 감가를 산정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무슨 감가를? 기능적 감가를.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을 보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찰 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요. 내구성 분해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까지 들어올 때 이제 학생분들이 싫어해요. 방법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제주도가 구할 때 총구단비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네 가지인데 여기 와서 방법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들어가면은 정액법이라는 게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종류가 확 늘어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도 해야 된다니까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런데 예, 이 방법의 다섯 가지 중에서 얘네가 직접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험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인용이 됐었어요. 그 지문으로 했을 때. 근데 이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면 정액법은 이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에 쓰여지고요. 얘는 기계류 등에 쓰여지고요. 얘는 광산 등에 우리가 쓰는 방법인데 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 가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지금까지 한 7번 나왔다 그러면 6번이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정액법으로. 그왜 정액법으로 구하라고 그러냐면 얘가 계산이 간편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액법으로 위해서 구하는 이제 감가액 구하는 게 51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의 감가액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 공식을 갖고 구하는데 얘를 구하면요. 이 감가 누계액 있죠. 예,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하면 돼요.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줘요. 예, 경과연수가 몇 년인지를 줘요. 그러니까 결국 얘만 구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에 보면은 준공 시점이 2009년이라고 해놨죠. 기준 시점이 2014년이죠. 그몇년 지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오라고. 그 얘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는 주냐면 얘는 줘요. 제주도 원가는. 거기 보면 제주도 원가 얼마 줬어요? 예, 2억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잔가율 주어져 있죠. 잔가율이 10%라고 주어져 있죠. 예. 그러면 1-0.1이에요. 100분의 10이니까. 그럼 1에서 0.1 빼면 남는 게 0.9예요. 그러면 2억 곱하기 0.9 하면은 1억 8천 나와요. 근데 경제적 영년수를 50을 줬잖아요. 50년.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나누면은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구해진 거예요. 360만 원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1800이. 근데 여기서도 잔가율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잔가율이 몇 프로냐면 10%죠. 2억에 10%면 얼마겠어요? 2천이요. 2억에서 2천만 원 빼면 돼요. 그럼 1억 8천 나오죠.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도. 예, 얘는 제주달 원가 있죠. 여기에다가 감가 누구액 빼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달 원가가 2억이었잖아요. 감가액이 1억 8천이잖아요. 1800. 그러면은 1억 8200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액법이 이제 나름대로 간편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항상 형식이 이 형식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도가 주어지고 매년 10%씩 상승한다 그러면 예, 변화되는 걸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형식이 이렇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하는 게 정액법의 사고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매년 이렇게 직선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매년 얼마씩. 여기 나온 대로 360만 원씩. 근데 현실은 이렇게 일정하게 건물의 가치가 감가되진 않아요. 신축 당시에는 감가가 적어요. 시간이 갈수록 감가가 커진다고요. 이게 이 계산 논리로는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병용하라는 거예요.
평가사가 직접 가서 보란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내용 연수를 이제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지은 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건물의 전체 수명이 50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얘가 경관 연수를 따져봤더니 경관 연수가 25년이래요. 그죠? 그런데 얘가 관리 상태에 따라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부실하면은 지은 지가 한 40년 된 상태가 있는 애가 있고, 아니면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상태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잔존 가치가 틀려지죠. 이거를 이 계산 논리에서는 성립이 안 되니까 누가 가서 직접 보란 얘기예요. 평가사가 직접 가서 보고 조정해 주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역시 나온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이라는 얘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률법이라고 해놨죠. 예, 정률법은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쟤는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시간이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상각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목 옆에 보면 체감상각이라고 해놨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고, 얘는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꿔서도 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이 있죠. 얘만 이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어? 상환기금법밖에. 걔도 용어로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용어로만. 자, 여기 상환기금법의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감가에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광산이 있어요. 그러면 광산에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가능 예를 들어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가능 예를 들어서 한 뭐 10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채굴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줄었잖아요. 줄면은 이게 하나 플러스 생기냐면 안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가 여기다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투자한 돈 3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이 10년의 기간 안에 투자한 돈 3억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매년 얘가 줄어드는 액수만큼 우리가 회수해야겠죠. 예. 네. 그래서 그 회수되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하면 비싸죠. 1,500만 원씩 뭐 예를 들어서 회수해야 된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거를 1,500이면 또 너무 작죠. 2,500씩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회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2,500만 원씩 10년 동안 회수하면은 총 회수한 금액이 얼마겠어요? 2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5천 어떻게 하느냐? 얘를 회수한 돈을 갖다가 투자 운용하는 거예요. 투자 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 거예요. N-1이라고 해놨죠. N이 전체 기간이에요. 10에서 1을 빼면 9년 나오죠. 그러면 이 2,500에 대한 9년간의 운용이자, 2,500에 대한 8년간의 이자, 2,500에 대한 7년간의 이자 있죠. 예, 요거를 합쳐서 이 돈을 다 회수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운용에서 복리에 따른 뭐를 발생시킨다. 이자를 유발하는 건 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가 상각 개념보다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1930년대는 이 감가상각하고요 자본회수 개념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리에 따른 뭐를 발생시키는 거 이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관찰가법은
주관적인 방법이다라는 정도. 얘들은 뭐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분해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 감가액을 구할 때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가 있고 경제적 감가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치유가 가능한 감가가 있고요. 치유가 불능인 감가가 있어요. 항목을 세분하는 거예요. 얘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경제적 감가는.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에 주택이 있죠. 얘들은 비행기 이착륙할 때 소음이 시달리겠죠. 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이 소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사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항 이전하거나.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시면 521페이지에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 수정하고요. 기업 회계상의 감가 상각의 비교 있죠. 521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에. 예. 원래 이론으로 하게 되면요. 예전에 이론으로 하면은 얘네가 꾸준히 그래도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감가 수정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감가 상각이 있어요. 일단 얘는 이거 기준이에요. 예. 여기에서 뭐 빼서, 예, 감가액을 빼서 얘네는 시장 가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취득 원가 있죠. 예. 취득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실적인 감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 안 해줘요. 그냥 장부상에서 매년 일정액만큼만 예, 손실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도 출제해요. 이거 바꿔줘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바꿔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런 정도라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에 쓸 때 유용하고요. 거기 장점에 보시면 공공 또는 공익용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토지에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해요. 토지는 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제주도 원가를 구할 수가 없죠. 토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제주도 원가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수익성 및 시장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방식 모두가요. 얘 제주도 원가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감가에 산정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걸 현실적으로 파악하는데 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적산법이라고 있죠. 예, 임대료 구하는데 여기는 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적산법을 구할 때는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라고 해놨죠. 여기 페이지 그 522페이지 상단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그게 아마 용어상에서 수식으로는 한번 물어봤어요. 그죠? 예. 적산법이라는 건요, 대상 물건을 임대차액에서 투자한 뭐에다가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해서 기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이거 가산하라고 해놨죠. 예, 이렇게 해갖고 무슨 임료를 구하라고. 그러면 요 기초가액은 뭐냐면 내가 임대 사업하기에서 투자한 자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게 전부 내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요 중에 한 층만 내가 분양을 해서 이거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한 30억 하는데 내가 이거 분양받을 때 5억을 썼으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니면 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건물주가 5층에 자기가 실거주하고 나머지만 임대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내가 해서 그 통으로 임대 줄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게 적산 가액이 기초 가액이에요. 근데 기초 가액이 만약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는 기대하는 이율이 있어요, 없어요? 10억 투자해서. 그래서 기대하는 이율이 5%예요. 그럼 10억에 5%면 얼마겠어요? 5천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면 경비 있죠? 예, 이 경비는 가산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경비 있죠? 예, 경비가 만약에 얼마 들어갔냐면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발생을.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빼주죠? 그럼 이게 4,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이율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시켜줘서는 플러스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예, 그 필요 재경비 항목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시험에 여기 경비 항목은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거래사례비교법.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에 거기 보면은 용어 나와 있죠. 네, 그 용어에 대한 것도 숙지하셔야 되는데 대상 물건의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고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례 가격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하고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그래서 비준 가액을 구해요. 이게 제목이 비준이란 얘기는 사례 가격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수식이 길죠? 예. 이게 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해서요. 주먹구구적인. 그래서 포장을 화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의 가치가 얼마냐고 의뢰했잖아요. 근데 평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옆집이 5억에 매매된 걸로 봐서는 당신 집도 그 정도 할 거라고 얘기하면 왠지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게 이 절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집과 유사한 사례를 몇 개를 수집을 해서 걔네로부터 시점 수정과 사정 보정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과 면적 비교의 과정을 거쳤더니 당신 집이 5억 한1,500 정도는 됩니다.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거. 이 작업을 다 누가 하냐면 평가사가 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수치가 틀려질 수 있어요. 수치가. 그래서 이게 오차 범위를 30%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토지가치 구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는 계산 논리가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나올 때가 있고, 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할 때가 있는데, 작년은 이게 나온 거예요. 재작년은 이게 나왔고, 3년 전에는 다시 이게 나왔고, 그두 개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뭐 구해야 되냐면, 예, 이 비중가액을 구할 때는 요건 대상 부동산이잖아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를 구하는 거예요. 사례를 구했는데 사례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으로 구했대요. 여기 보면은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점 수정의 논리는 뭐냐면 거래 시점하고 얘가 구하는 건 기준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점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 시켜줘야 돼요. 그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시점 수정을 별도로 계산하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있죠. 변동률이 5% 이렇게 줘요. 예, 그럼 우리는 항상 여기 보정을 들어갈 때 여기 쓰는 방법을 비율 수정법이라고 그래요. 비율 수정법. 이 비율 수정법 안에 들어가면요.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 가감 방식이 있어요. 가감 승제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쓴다고요. 이거를 일본 애들 표현상에는 상승식이라고 그래요. 상승식으로 하는 건 이 방식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쓸 때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분모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대상. 그리고 비중은 모든 것의 비중은 다 10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00을. 이게 이 방식의 단점이기도 해요. 만약에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잖아요. 위치하고 면적이 있으면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면적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위치는 돈 주고 사기 힘들어요. 그러면 위치를 비교할 때는 이게 100이 아니라 300이나 500을 갖고 비교해 줘야 되는데 모든 비교 항목이 다 100이에요. 예, 10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 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거래시점부터 기준점까지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인 상태에서 얘만 100에다가 5를 플러스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면 얼마? 1.05. 그게 빨리 계산이 돼야 돼요.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빨리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점 수용할 때는 1.0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급매에서 싸게 팔았는지 이 여부 있죠. 만약에 이것도 사정 보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그죠? 예,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건 정상적인 가격이지 싸게 거래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정해 주려고 그러면 무슨 부동산이? 그럼 얘가 전부 다 100이잖아요. 근데 사례가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여기서 20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80분의 얼마?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1.2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다시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짜리가 1억으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1억짜리인데 20% 싸게 해서 8천에 거래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정 보정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보정 요인은 없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냥 100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정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다가 지역 요인 있죠. 얘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별 요인으로. 개별 요인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은 뭐 5%가 예를 들어서 열세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20%가 우세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대상 부동산이 5%가 열세라고 그랬죠. 5%가 열세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례는 그냥 100이고요. 얘만 100에서 5 빼면 되죠.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0.95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0.95.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몇 프로가 우세해야 돼요? 20%. 20% 우세하면 100 플러스 20.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오겠죠? 그러면은 1.2.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비교해야 될 항목이 1.05, 0.95, 1.2 있죠? 요거 세 개를 곱해서 나온 수치를 8천에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된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계산 논리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비교하라는 항목이 세 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세 개만 정도 줘요. 그래서 요 요령을 알면은 이 방식에서 구한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왜 거래 사례의 채택 기준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원래는 이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례 채택 기준이.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8,000 구했죠.
특별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거래점하고 기준점이 같대요. 그럼 이게 할 게 없죠. 그럼 1이잖아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없으면 1이죠. 인근 지역에 소재한 사례를 구했으면 1이잖아요. 옆집이라면 이것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아주 괜찮은 사례 구하면은 오차가 없다고요. 예, 네, 이게 사례 수집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이라고 해놨죠. 예, 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똑같은 위치의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기 어려우니까 타협책으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여행 비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유사적에서 구하면 수정을 통해서 예, 격차 보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물적인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대상 부동산이 만약에 2층 단독주택이고요. 구조가 벽돌로 된 주택이면은 요게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1층이고 목조로 된 주택이고 그러면 단순 비교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나 아니면 이런 뭐 지목이나 형태 이게 비슷한 사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 해놨죠. 세 번째. 그 얘기는 거래 시점의 가격과 기준점의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수정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시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거래 시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래 시점을 모르는 사례는 채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고 해놨죠. 이 사례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없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가 있고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있죠. 박스에 그 상단에 525페이지 상단에 그럼 알아두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 있죠. 얘는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정부에 의한 매매 사례, 관련자 간의 매매 사례, 당사자 간의 편의에 의한 매매 사례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그 재난소득 얘기하면서 뭐 기부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죠? 뭐 대부분 이 고위 공무원들은 다 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군요. 대통령은 소비만 해도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소비를 늘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디플레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이 소비가 위축이 돼가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디플레가 나와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 지수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뭐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소비가 거의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게 이번에 재난 이거 지원해 줘가지고 그나마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보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성이 박인가? 박처녀가 유산으로 꽤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역에 나온 게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지역에는 양로원이 있는데 얘가 철거된대요. 그러니까 철거가 되니까 여기 있는 노인 양반들이 갑자기 흙불불이 흩어져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박처녀가 자기 소유한 토지 있죠. 건물까지 딸린. 이게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양로원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기부하죠. 그러면 양로원도 뭐 내냐면 세금 내야 돼요. 양도세. 근데 돈이 없는 양로원에서 그 세금을 몇 억씩 어떻게 내겠어요?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계약서 쓰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매매가 된 걸로. 그러면 세금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수집해도 보정이 안 되죠.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건 수집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이 정차단 사람들이 뇌물 주고받아서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거래였다 얘기를 해요. 돈 줬으니까 계약서상에 계약금 주고 다 줬잖아요. 근데 누가 100억짜리를 5천에 거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문장이 많은데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냥 이 계산 논리 정도밖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시점성 사정 보정하는 거 요 비율 수정하는 요령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제 531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상단에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죠. 예, 예로 구하는 건 예가 있으니까 거기 5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이렇게 물어봤죠. 예, 거기 봤더니 비교 표준지 나오죠. 예, 쭉 따라가면 공시지가가 얼마래요? 예, 200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곧 쭉 날아가면 지가 변동률이라고 있죠. A씨의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5%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분의 105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겠어요? 예, 1.05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갔더니 지역 요인에 보면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요인을 갖더니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몇 프로가 열쇠야 돼요? 5% 열쇠하면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100분의 95니까 0.95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환경 조건은 몇 프로 우세야 돼요? 20%. 우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 나오겠죠. 다른 조건은 똑같고 그 밖의 요인은 보정할 상황이 없다고 해놨죠. 그러면 이거잖아요.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2잖아요. 그럼 여기도 항목이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 하면 돼요. 그러면 나온 수치를 어디에다가? 200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유념하실 거는 200 곱하기 1.05 곱하기 0.5 곱하기 1.2 하면 안 돼요. 에? 얘를 먼저 계산해서 이 수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39만 4천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비교 방식은 조금 하면은 계산 3방식에서 그나마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공시가 기준법으로 출제했을 때 웬만한 사람은 맞췄어요. 이거. 그러잖아. 박채민의 표정이 또 우울해. 아까 이거 기부했다고 그런 거야? 어?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학원에 총각이 먼저 왔나 처녀가 먼저 왔나 어쨌든 간에 총각하고 처녀가 한 반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원래 따로따로 왔어요. 따로따로 왔는데 둘이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또 사귀게 됐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둘이 나란히 앉더라고요. 앉다가 오늘 이렇게 수업하면서 제가 총각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는 내용을 갖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가 됐을 때 노인 양반이 흩어져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총각이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 기부해 안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각의 대답이 뭐냐면 옆에 있는 여친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이게 실제로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도 아니고 이거 칠판에다 적은 건데. 그래서 참 둘이 만약에 잘 진행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앞날이 참 보인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대부분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집에서의 그 파워를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극히 당연하던데 시쳐다 보더라고요. 그걸. 참,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예, 오늘 날씨는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안 그랬으면 여기 뭐 아이들 많이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비가 오고 이제 바람 좀 불고 그러니까는 별로 나오는 적이 없네요. 자, 이거 이렇게 구하는 요령은 아시겠어요? 비교 방식에서 나중에 이거를 연습을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에 기출하죠. 예, 기출해서 이 파트 가면 또 풀어요. 쭉 나왔던 거를. 그래서 몇 번 해보게 되면 요령이 붙어요. 그러면 찾는 속도가 빨라요. 뭐를 비교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게 판단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33페이지 가시면 무슨 방식이 있냐면 예,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에요. 이 수익환원법인데 요 수익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초로 구하는 게 있고요. 여러 해의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방법 나눠져요. 그래서 한 해의 소득을 기초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직제환원법이라고 그러고요. 여러 해의 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거를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의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 순수익이 1년 동안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해놨죠. 그게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얘를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밑에 가면 산식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박스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이렇게 박스에 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몇년 동안의 수익,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액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복잡한 방법이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간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투자에서 배운 것도 있죠. 예. 네. 그게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개의 세후 현금 흐름이 있죠.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가치를 구한 다음에 저당 가치를 따로 구해서 합산해가지고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얘가 과정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상에서는 주로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자, 그랬을 때, 그것도 이거 둘밖에 안 물어봐요. 여기 원래 환원 방법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이 순수익에서 환원율을 적용해서 무슨 가액을 구하면 되냐면, 수익가액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주고 수익가액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요. 이 페이지 넘겨서 55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54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예, 거기 가면은 15번 문제 있죠. 15번 문제. 자,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 물어봤죠. 거기 보면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공실이 몇 프로예요? 5천에 5%면 얼마예요? 250이잖아요. 그럼 이거 빼면은 유효 총소득이 4,750 나오죠. 그럼 여기서 경비 빼야 되죠. 그죠? 근데 경비 항목에 봤더니 유지관리비 있죠. 유지관리비는 경비에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3%죠. 근데 걔가 유효총소득의 3%가 아니라 가능총소득의 3%예요. 4,750의 3%는 암산으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근데 5,000의 3%는 계산할 수 있죠. 150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은 경비에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화재보험료는. 얘는 소멸성 보험료이기 때문에 포함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는 포함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공제할 경비 항목이 250이잖아요. 그럼 4,750에서 250 빼면은 4,500 나오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기대율은 4%고 환원율은 5%잖아요. 우리는 뭐를 적용해야 돼요? 환원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4,500을 5%니까 100분의 5%, 5 개념이니까 0.05로 할인하게 되면 9억 나온다고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런 형식으로 이게 계산할 때는 이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로 할 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자한다는 게 주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죠?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을 구하는 논리는 같아요. 요렇게. 근데 이제 요게 조금
해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일 때 얘네를 묶어가지고 총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뭐 빼면 경비 빼면은 순영업소득 나오죠. 부채 서비스액 빼면은 세전 나오죠. 여기서 소득세 빼면은 세후 나오죠. 예,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요 순영업소득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가액 구하는 것 있죠. 예, 이게 전통적인 소득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1930년대 쓰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반영이 안 돼요. 이거 기준으로 구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930년대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될 때예요. 그러니까 얘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세전이 있죠. 이거는 1950년대 후반에 레온 에루라는 학자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1950년대는 미국의 국세청이 전산이 구축이 안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 전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파악이 안될 때예요. 다만 이때는 융자 받아서 투자하는 개념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세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반영하지 못해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법으로 수익가액을 구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게 뭐가 있느냐? 그게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까지 반영한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보면은 방법의 종류가 되게 많겠죠. 많은데 그냥 그중에 우리는 이 간단한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조금 복잡한 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말을 조금씩 줄여줘야 돼요. 계속 늘려주면요. 표정이 조금씩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의감을 자꾸 일으키는 거죠.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근데 실전에 나오는 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를 구하려고 그럴 때, 얘를 구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예, 순수익. 이게 순수익을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수익은 연간 수익이에요. 1년 동안. 그죠? 매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익은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한 수익이어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수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는 소멸성 이윤이 있죠. 그러니까 소멸성 이윤이 뭐냐면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은 경쟁에 의해서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 잡을 때요. 건물이 있을 때 간혹 가다가 요 1층이 행사 매장으로 들어올 때 있죠. 왜 주방용품이나 무슨 뭐 속옷이나 이런 거왜한달 동안 왜 세일한다고 막 들어오잖아요. 아웃도어 들어오고. 얘들은 1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한달 동안의 사용료만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한달 동안의 사용료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가 높게 평가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대부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얘는 융자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수익이어야 되지. 일시적인 방법에서 나온 수익은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이용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유 이용 상태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이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환원 이유를. 그러면 이 수익 환원법에서는 얘가 실상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론적으로 보면 무슨 이율이 중요하다? 환원 이율이. 아까 우리가 원가법에서는 감가 수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례 선택 기준이 중요해요. 여기는 얘가 중요하다고요. 환원 이율이. 이 크기에 따라 수익가액의 크기가 틀려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론으로 혹시 물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 수익하고 얘 있죠? 얘는 비례 관계예요. 근데 얘는 반비례예요. 이 수익이 커질수록 수익가액이 커져요. 근데 환원율이 커지면은 수익가액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가액도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가액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환원율이라는 건요. 자, 미래에 발생하는
이 소득을 무슨 가치로 환원해 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원해 주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학 지불을 할때 얘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개발론 쪽에서 환원율의 성격을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예. 그래서 얘를 예, 구하는 거는요. 환원율을 구할 때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죠. 예, 1억인데 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얘가 10%죠. 그러면 1억에 10%면 10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2000이면 20%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커질수록 부동산의 뭐가? 수익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이 있죠. 그게. 근데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얘하고 반비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큼에 따라서 환원율의 크기도 커져요. 그럼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잡힌다고요.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나중에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환원율의 구성이 있잖아요. 예, 구성은 얘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되어 있냐면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상단 박스에 되어 있죠. 예? 찾으셨나요? 예,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놓기 해가지고. 들어갈 게 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자본 수익률 있죠? 요 자본 수익률이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은행 등에 돈을 예치하면은, 그 예치한 돈에 대해서 대가로 뭐 줘요? 이자 주죠. 근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 자본 수익률은 부동산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배웠던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인율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자본의 수익률 있죠? 이거는 감가상각률이에요. 요거는 요 부동산이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있죠. 예. 토지로부터는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얘까지 반영해서 환원율을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토지 가치가 1억이에요. 그죠? 근데 토지에 이 1억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있겠죠. 얘가 10%예요.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토지는 1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이 가치가 줄어들거나 하질 않죠.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 그냥 얘만 반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인율 계산할 때 얘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수익이 1000만 원이면 여기 할인율 들어가겠죠. 환원율. 환원율에 이것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1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3억짜리예요. 그죠? 근데 건물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 50년이에요. 그죠? 근데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얘도 자본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3억에 10%면 얼마? 근데 이 3천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억을 투자해서 몇 년이 경과하면 50년이 경과하면 얘가 제로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년의 기간 중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의 자본의 수익률 있죠. 이게 n분의 1이라고요. n이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이에요. 여기 내용연수가 50년이죠. 50분의 1을 하면 얼마 나오냐면 0.02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천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년 2%씩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에 2%는 얼마겠어요? 600이잖아요. 650년 지나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매년 발생하는 감가 있죠? 그렇잖아요? 2%, 그렇죠? 600. 예, 이거를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해서 계산하라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옛날에는 여기서 빼주거나, 여기서 빼주거나 여기서 가산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여기서 가산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이게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정하지 않고요. 여기가 만약에 3,00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 어디 가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3,000이면요. 여기에다가 뭐를 플러스해서 2%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0.01을 가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게 3,000일 때 0.1만 대입하면 3억 나오겠죠. 근데 할인율이 커지니까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발생한 것만큼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이 수익가액 구하라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그냥 거기 안 되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는 감가상각률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 뭐로까지 감안해서 예, 감가상각률까지 감안해서 수익가액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익 방식 들어오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먼저 보시면 되냐면 거기 536페이지에 가면 거기 환원 방법이라고 있어요. 환원 방법 찾으셨나요? 536페이지. 거기 하면은 직접법이라고 있죠. 예, 그게 토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거기 수익가격을 구할 때 분모에 보면은 자본 수익률만 집어넣으라고 해놨죠. 그 이런 거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환원율을 대입해야 되는데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돼 있잖아요. 근데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 여기에다 자본 수익률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밑에 가면은 직선법이라고 해놨죠. 그500맨 하단에 그게 건물에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거기 옆에 보면 수식이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 자본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상각률 들어가죠. 거기 보면 n분의 1이라고 들어가죠. 그게 자본 회수율이에요.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의 자본 회수율은 n분의 1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내용연수분의 1을. 그래서 자본 회수를 대입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순수익 환원율 다음에 이게 들어와야 돼요. 뭐가? 환원 방법이. 예. 그래서 원래 요소가 이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요즘은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수익가에 구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페이지로 돌아오시면은 534페이지 하단에 가면은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있죠. 예. 이번엔 저기 그 종류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 교재상에서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그냥 일단은 이렇게. 요게 시장 추출법이고요. 이게 조성법이고요. 이게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얘가 에르두법. 얘가 부채감당법.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글자를 따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 학개론 교과서들은요, 대부분 이 다섯 가지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한 2, 30가지 돼요. 이게 그 종류가 많단 얘기죠. 예. 근데 지금은 이거 안 나와요. 나온 지꽤 오래됐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게 제목을 또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요, 여기 에르두법 있죠? 예. 에르두법은 얘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예,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은행의 입장이 아니라 지분 투자자 입장이에요. 에르도법에서 수익률 계산할 때. 그래서 요거 요렇게 묶으면요. 이런 왜 브랜드 있죠? 그러니까 에르도법은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요 중에 부채 감당법 있죠? 얘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부채 감당법이죠. 나에게 대출을 받아서 네가 투자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빌려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부채 감당법인 거예요.
얘는 계산하는 논리가 한번 나오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목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아까 이 환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표정이 조금 급격히. 예,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죠. 어려운 거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선생이 강의하다가 순간적으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 할 걸. 굳이 뭘또 오늘 하겠다고. 비 오는 날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539페이지 가시면 거기 직접 환원법이 있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비교라고 박스 있죠. 상단에.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현금 흐름 기초예요. 그죠? 근데 직접 환원법은 뭐 기초예요? 얘는 순수익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자, 직접 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을 때둘 중에 지렛대 효과 있죠? 예, 지력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직접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직접을 빼고, 직접을 빼고. 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이거 했었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전이 나오고 여기서 소득세 빼야 세후가 나오잖아요. 얘는 이걸 기초로 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반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융자가 없다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구하면은 지렛대효과가 반영이 안 돼요. 융자가 없다는 가정이니까. 근데 얘는 세우니까 반영이 되잖아요. 뭐가 있다는 조건이에요. 융자가 있다라는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방식에 자본회수의 논리나 이게 다 틀려요. 이게. 예, 그래서 일부 교재 보면 이거 자본회수 논리가 막 묶여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원래 틀린 거예요. 일단 그냥 그런 정도라도 간단한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셨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감정평가 규칙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